130인치라는 압도적인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 G, B 백라이트 유닛이 적용되어 크기와 화질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소자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대략 복사용지 두께만 한데요. 네, 참깨 크기가 1에서 2mm, 그러니까 1000에서 20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깨알보다도 10배 이상 작은 크기니 오히려 참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작은 광원을 각각 쓸 수 있게 되면 세밀한, 거의 초현실적인 화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광원은 작아지는데 패널은 더 크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광원의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서 촘촘하게 배치하는 기술은 삼성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thing I was most impressed by was the micro RGB TV. Like that red was just so vibrant and also 130 inches. So it looks really amazing. The brightness is really high and the colors are really powerful. So I didn't expect something like this. TV의 본질인 빛과 색에 집중한 2026년형 마이크로 RGB가 보여줄 TV의 미래.